아, 좋아요. 김혜식 크로스 올려줍니다. 날카로운데요. 뒤쪽 세컨볼 임대준 치고 들어가면서 다시 왼쪽으로 빼줍니다. 왼쪽 측면 김혜식 땅볼 패스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 자 수비가 촘촘하게 서 있습니다. 자, 네. 일단은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목포인데 네. 아, 평택이 자기 진영으로 못 돌아서게끔 지역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번에 오른쪽을 선택했고요. 한 명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골이 선언됐습니다. 박선용의 선취골. 와, 지금은 직접 슈팅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선용 선수가 한번 접고 아, 왼발로 직접 슈팅을 했는데. 자, 준비한 셀레브레이션이 있죠. 박선용 선수. 네. 네. 준비된 셀레브레이션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코어는 1-0 박선용의 선취골이 터졌습니다. 자, 지금도 왼발 각도가 완전히 열렸는데 여기서 슈팅을 할 것이라고는 이 박선용 선수 이외에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골키퍼 앞에서 한번 바운드 되면서 막아내기에 쉽지 않은 그런 슈팅 골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자, 허를 찔렸습니다. 오, 네. 자 지금은 크로스를 올릴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그렇죠. 직접 슈팅으로 이어갔습니다. 자 지금 슈팅하는 자세나 각도로 봤을 때 직접 노린 것 같아요. 자 지금 재밌는 장면이 박선용 선수가 준비된 이 셀레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골키퍼에게 공을 달라고 했는데 그렇죠. 공을 차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황급히 김원민 오른쪽 측면 김원민이죠. 올려주고요. 자 볼 따냈습니다. 지금 터치가 길었습니다. 네. 자 빨리 막아줘야죠. 김훈이에요. 김훈 올라가시죠. 들어. 자 오늘 경기에 쐐기를 막습니다. 자, 이제 스코어는 2-0 그야말로 쐐기골입니다. 자 평택이 앞쪽에서 굉장히 라인을 높이 올렸기 때문에 네. 후방 뒷공간이 계속해서 열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시간대에 목포의 두 번째 골 그야말로 이 승점 3점을 확정짓는 골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늘 경기의 승리를 거의 확신하게 되는 김훈 선수의 추가골이 터졌고요. 자 추가 시간 4분이 거의 다 흘러간 시점에서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네. 스코어는 2-0입니다. 자 여기서 역습이 매끄럽게 전달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이 압박이 좋았던 목포였거든요. 그렇죠. 자 평택 시티즌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경기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았고 공격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뒷공간에서 한 방을 더 얻어 맞았습니다.